안녕하세요, 부피디입니다. 오늘은 코온의 코드 프리, 트루 프리덤, 고감도 완전 무선 스테레오 이어폰 CX5 코온의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쇼핑 무료 체험의 그 이벤트 제가 당첨돼가지고 이거를 후원, 뭐 그거라고 해야 되나? 뭐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래요. 이벤트에 당첨됐어요. 끊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 오, 자석. 자석입니다.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오. 야, 되게 포장은 되게.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포장은 되게 막 신경 썼네. USB 그 충전이랑 이어캡 들어있고 충전기죠? 보관이랑 이거랑 설명서가 있네요.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니까 블루투스 잡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제가 일주일 동안 체험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작다. 없네요. 이게 귀에 들어가나? 와, 이거 진짜 잊어버리기 쉬운 거 아니야?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한번 줌을 당겨볼게요. 하여간 저는 그 옛날에 LG V20이라는 핸드폰을 샀을 때 받은 블루투스 이어폰 넥형 나중에 제가 후기 때 보여드릴 텐데 그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애플에서 나온 거 이어팟인가 에어팟인가 하여간 그거 그거를 맨날 꽂고 다니는 게 부러워가지고 이런 걸 사야 될 텐데. 근데 삼성 거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요번에 기회가 돼서 요거를 예, 받아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개봉기는 별거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네. 요거 있고 제가 진짜로 출퇴근길에 체험을 해보고 요거에 대한 사용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쇽 바뀔 거예요. 쇽! 네, 봉필입니다. 제가 제품을 받은 지 4월 때 받았는데 이 후기를 5월 때 찍었거든요. 아, 코온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험한 제품은 보실까요? 예, 코온 CS5 이어폰. 예, 이어폰이죠. 이어셋. 예, 이어셋입니다. 제가 전에 사용하던 건 슉 LG 넥밴드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어셋은 처음 써본 거예요.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빛나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단점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무리 체험단이지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장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어셋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넥밴드형. 넥밴드형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편했어요. 저는 원래 유선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넥밴드형을 처음 이렇게 사용해보고, 와, 이거 완전 신세계다. 예. 예?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름철에는 좀 괜찮아요. 그 겨울철에 그 잠바 입었을 때나, 그거 입으면 여기 꽉 차거든요. 그렇게 되면 넥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오히려 유선이 더 편할 때가 있었는데 귀에다 꽂기만 하면 되니까 예. 하기 때문에 이어셋은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넥밴드형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시거나 밴드형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 좀 다른 걸 좀 바꿔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셋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넥밴드형보다는 훨씬 편하다. 손이 편하고 잠바 입었을 때 여기 막 꼬고 목도리하고 했을 때 넥밴드 막 걸리고 막 못하거든요. 유선도 막 이렇게 지하철 뭐 사용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코온의 CX5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이 CX5 음질이 괜찮았거든요. 네, 진짜 괜찮았어요. 그 제가 기본적으로 듣는 음악 장르가 대중가요, 우리나라 가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락을 듣습니다. 메탈은 락을 듣는데 메탈하고 락은 악기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악기의 파트별로 되게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면서 그 모든 파트들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막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CS5 같은 경우에는 각 악기별 음향도 잘 잡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를 좀 두껍게 듣는데 베이스 음도 되게 쿵쿵쿵쿵 잘 잡아줘요. 그리고 얼마 전, 아니 한 달 전인가? 뭐 몇 주 전에 그 삼성 제가 노트 S 노트 8을 쓰고 있는데 삼성 뮤직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더 음질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바이스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 스마트폰으로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음악 플레이어에 대한 음향 설정 같은 걸 좀 만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만져보긴 해요. EQ도 만져보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좀 두껍게 듣고 울리는 게 아니라 좀 밑에 깔리면서 좋은 이어폰까지는 모르겠지만 괜찮다 싶은 거는 막 귀를 좀 약간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약간 때리는 게 있거든요. 이 CS5에 그런 걸 살짝 느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좋다고 해서 음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거나 먹먹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베이스 음을 적당히 잘 쳐주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보컬이라든가 뭐 고음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음향 전문가는 아니니까 솔직히 좀 뭐라고 막 말씀드린 그런데 저는 쿼드 비트 쓰고 LG 그거 아까 V20 살 때에서 넥밴드형 쓰고 사실 맡기긴 해요. 그러니까 맡기에는 뭐 CS5가 뭐 음질이 막 진짜 개떡 같다 그런 종류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통화 마이크를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넥밴드 그 LG 넥밴드형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전에 이거 사용했기 때문에 넥밴드형은 마이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3개인가 막 되게 많아서 배터리도 소모 많이 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나 그런 게 잘 돼서 통화 음질이 좋다. 상대방이. 저도 잘 들려요. 저는 상대방 목소리가. 근데 제 목소리가 상대방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CS5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체를 하고 집에 이제 와이프나 애하고 통화를 하면 안 들린다, 뭐뭐가다, 멀리다, 울린다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서 통화 음질만큼은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이러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모아서 네. 이렇게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 배터리 타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를 테스트를 막 하나? 뭐 체험단이긴 한데 막 근데 그 에어팟은 항상 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계열이나 뭐 뭐지 갤럭시 버든가 그쪽 계열 에어팟 외에 다른 이어셋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끼고 다니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형하고 커널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오픈형 저는 오픈형 못 쓰거든요. 커널형을 겨우겨우 쓰는데 귀가 삐꼬 같아가지고. 커널형은 오래 끼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귀 되게 아픈데 에어팟은 쓸 수가 없죠. 저는 오픈형을 쓰면 여기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널형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이 녀석의 저는 출퇴근이 왕복 2시간 그 매뉴얼 상에는 이 녀석이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인가? 충전이 된대요. 그리고 막 한쪽씩 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기능에서 막 페어링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씩 쓰는데 그러면 연속 뭐 72시간? 막 그랬는데 아니 누가 그렇게 쓸 일이 있겠습니까? 아닌가? 뭐 하여간 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는 안 해보고 제가 처음 아 맞다 그 마지막으로 이어셋의 가장 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한 게 뭐였냐면 떨어지냐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이게 요게 있어요 요거는 이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요게 있어가지고 귀를 딱 잡아주거든요 귓구멍에 딱 끼고 요걸로 딱 잡아줘서 아까 막 머리만 흔들어도 안 빠진 것처럼 아무리 이어셋이지만 요녀석은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귓구멍에 이거 뭐라 그러지? 요것도 종류가 세 개 들어가니까 자신에게 맞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껴져 있는 거는 조금 뻑뻑하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일 작은 거 쓰거든요. 요녀석 때문에 있지 모르지만 뭐 이어셋이 보통인지 모르지만 정말 아까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도 진짜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 써본 이어셋이 코언 CS5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선 무료 체험도 감사하고 하여간 저는 생각하기에 좋았다. 이게 지금 인터넷가로 보면 지금 2019년 5월 기준에서 7만 원대 아니면 8만 원대가 되겠죠. 8만 원, 뭐 배송료나 솔직히 좀 그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8만 원 초중반에서 9만 원대까지 가겠죠. 10만 원 이하의 제품인데 제가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써본 사람으로서는 넥밴드형보다는 이어셋이 좋고 그 다음에 음질도 요 CS5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제가 보통 듣는 음악이 메탈리카하고 건센로이스랑 슬립낫이랑 판테라랑 보통 그런 센 음악들이거든요. 그런 음악들의 베이스가 무너지면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 댄스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건 베이스 기타로 치기 때문에. 댄스는 쿵쿵쿵쿵 해서 이펙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밸런스도 좋았고, 그다음에 각 악기 분위기도 되게 좋았다. 다만 볼륨 조절이 좀안 된다. 그리고 페어링이 힘드는데 그냥 잡으면 되더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CS5는 그 엄청 3, 4만 원대 회사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20대 때 코언이잖아요. 코언. PMP. 코언. MP3. 그 기업을 생각해서 AS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 이거 정품 등록도 돼요. 코언에 그 가입이 되거든요. 코언 가입은 네이버 아이디로 됩니다. 때문에 정품 등록해서 약간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있고 AS에 대한 부담도 약간 적고 뭐 성능도 좋고 사용성도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주변에 만약 이어셋을 좀 이렇게 하면 가격대별로 해서 많은 얘기 하다가 물어보면 아 코언 꺼나 쓰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들었고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건못 쓰겠더라고요. 이어셋이 제일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코어 CX5 무료 체험단 당첨돼가지고 체험해본 복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